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곰 스튜디오 이시장입니다. 이정현 씨가 사용하는 소파를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정현 씨 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바로 연예인 집들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데는 안방, 그 다음에 주방, 그 다음에 거실 이렇게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우선 이정현 씨 안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정현 씨가 일어나셨는데 침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봐서는 보통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침대가 어디 건지 제가 좀 봤는데요. 이 침대는 덕시아나라는 브랜드의 침대입니다. 덕시아나는 럭셔리 브랜드에서 상당히 유명한데요. 150개 세계 최고급 호텔에 납품을 할 정도로 그만큼 완성도가 높고 대표적인 게 두바이에 있는 거, 그 돛담배 모양으로 생긴 호텔 부르즈 알 아랍 그 호텔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보통 5성급 호텔에는 럭셔리 브랜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덕시아나라는 브랜드는 다른 여타의 럭셔리 브랜드와는 좀 달라요. 뭐랄까요, 얘네들은 장인 정신이라기보다는 과학자가 만든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잠자는 습관이라든가 취향들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런 모든 니즈들을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개별적 스프링을 구성하는 아주 특이한 매트리스 브랜드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쿠션감, 최적의 수면을 맞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고 숙면을 못 취하시는 분들, 뭐 불면증이 심한 분들한테는 이 덕시아나라는 브랜드가 정말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정현 씨가 지금 사용하는 이 침대의 가격은 대략 한 3,300에서 3,800 정도 합니다. 안방은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제 거실이랑 주방이 같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주방이 이제 오픈 주방이어서 정말 멋있고 이국적입니다. 쏙! 주방에서 큰 대리석 식탁이 있고 의자들이 있고 그 위에 조명이 있죠. 요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996년 메르디안이라고 전 세계 50개 국가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는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뭐 패브릭이라든가 대리석, 금속, 유리, 나무 이렇게 천연 소재를 잘 다루고요. 그 중에서 식탁이 하나 있는데요. 플린토 Y2W라는 모델입니다. 안드레아 파리시오라는 디자이너고요. 2015년도에 만든 모델이에요. 요거의 특징은 대리석으로만 하면 너무 또 헤비하고 스틸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조형적으로도 훌륭하게 잘 만든 그런 디자인입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도 종류별로 되게 다양하고요. 마블 1과 마블 2 이렇게 나눠서 선택의 폭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좀 다양해요. 2400부터 해가지고 2600, 3000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400 기준이고요. 마블 1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600이고요. 마블 2 같은 경우에는 3300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제품은 가품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미테이션으로 만든 모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기장이 이게 2400부터 나오는데 비율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2200인 것 같거든요. 오리지널은 엣지라든가 이런 데들이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히 보시면 가공력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곡선미라든가 이런 게 잘 있는데 모서리가 딱 끊기는 그 느낌이 정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품이라고 해서 대리석이 가짜다 이런 건 아니고 이미테이션으로 만든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식탁이랑 같이 세팅되어 있는 의자들이 있는데요. 요게 요즘 중국에서 되게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들이 하여간 그리고 이제 식탁 위에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컬이 잡혀 있고 뭔가 낭창낭창한 그런 느낌의 조명인데 저게 어디 거냐면 아르테미데라는 이태리 브랜드 제품이고요. 1960년도에 탄생한 브랜드고 유럽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이 식탁등은 로지코라는 천정등입니다. 독일 디자이너가 만든 모델이고요.
커튼처럼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그런 건데, 이게 유리여서 빛을 또 되게 부드럽게 퍼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로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를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모일수록 아주 몽환적이면서도 럭셔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짓수에 상관없이 모듈처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거대한 로비라든가 테이블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아주 멋진 디자인이죠. 아름답죠? 네, 요게 지금 판매가는 441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실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이 플로어 스탠드랑 테이블 스탠드가 같이 있죠. 요것도 이제 아르테미데 제품입니다. 구형의 빛이 아주 부드럽고 은은하게 퍼지는 조명이고, 지금은 이런 구 형태의 디자인들이 그렇게까지 특별한 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나올 때, 처음 나올 때는 되게 센세이션했고요. 지금은 조금 반감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사랑을 받는 스타일의 조명입니다. 요게 국내 판매가는 플로어 스탠드가 188만원, 테이블 스탠드 있죠? 작은 거 있죠? 요게 143만원입니다. 거실로 가보도록 할게요. 소파랑 라운지 테이블, 근데 소파 테이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라운지 체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델은 케베라는 덴마크 브랜드 제품이고요. 1978년도부터 의자, 라운지 체어, 소파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큰 회사는 아니지만 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좀 합리적이에요. 이 오토만까지 합쳐서 300만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이는 뭔가 압정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톰 딕슨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소파 테이블입니다. 톰 딕슨은 워낙 매력적인 브랜드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브랜드예요. 톰 딕슨은 1959년 튀니지생이고요. 자기만의 철학과 길을 이렇게 개척한 아주 독특하면서도 독보적인 그런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2년도에 자신의 이름을 딴 톰 딕슨이라는 회사를 영국에서 설립을 하고요. 가구, 조명,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들을 디자인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명, 요거, 이게 톰 딕슨 거예요. 이미테이션 카피가 정말 많은 조명이거든요. 아마 지금도 을지로라든가 조명 파는 데 가시면 이미테이션 엄청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톰 딕슨 거였어요. 많이 모르셨던 분도 많으셨을 텐데, 이게 비트라는 조명이고, 근데 이 조명은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뭐야 그냥 뭐 항아리 모양이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카피 같은 경우에는 이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만 벗겨서 이게 판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설명을 드리면 이거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안쪽에 보시면 이게 사람이 일일이 손 망치로 해가 두들겨 가지고 안을 이제 음영을 줍니다. 하여간 이 조명은 톰 딕슨의 시그니처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기 때문에 눈에도 좀 익숙한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가구에서는 대표작이 이 사람 S체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 하나로 톰 딕슨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된 제품이고, 이 철제 뼈대 위에 골풀이라고 하죠. 건초. 우리나라로 치면 집심 같은 거.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손으로 엮어가지고 위빙을 하는 거죠. 장인 정신이 한땀 한땀 들어간. 이 건초 모델이 그 당시에 너무 충격적인 파급력을 줬기 때문에 톰 딕슨이라는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 그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과 이 의자,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보시면 이거 톰 딕슨 거다 이렇게 아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소파 테이블 이름이 스핀 테이블 브라스입니다. 이 톨 브라스가 있고 숏 브라스가 있는데, 낮은 게 270만원, 그 다음에 좁고 높은 게 220만원입니다. 요 앞에 보면 소파 테이블이 두 개가 있죠?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마친 것 같고요. 워낙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대망의 이 소파가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소파가 어디 거냐면, 폴리폼이라는 이태리 브랜드 제품이에요.
현대적인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일반 주거 공간도 많이 하지만 상업 공간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고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건축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가들은 특이한 프로젝트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니즈들을 다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이거 이 디자이너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디자이너인데요. 자연 소재를 즐겨 쓰는 장마리 마소라는 대단한 디자이너입니다. 곡선의 미를 잘 살린 디자인이 많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브랜드죠. 그 손예진 씨 집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글라스 이탈리아에서도 이 사람 제품이 있고요. 강화유리로 만든 가구로 만들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실험적인 것들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한고은 씨네 집에 있었던 그 소파 있죠? 폴트로나 프라우에도 이 사람이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 카르텔이라든가 폴리폼에서도 많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리 마쏘가 디자인한 이 소파의 이름은 이게 이제 몬드리안이라는 소파예요. 몬드리안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격자 무늬의 컬러풀하면서 이런 모더니즘의 어찌 보면 교과서 같은 거죠. 이게 이제 모듈이다 보니까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매력적인 그런 소파죠. 지금 이정현 씨가 사용하는 이 몬드리안 소파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 소파고요. 패브릭도 워낙 퀄리티 좋은 패브릭이기 때문에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럽 브랜드에서는 이런 패브릭을 정말 많이 쓰고요. 그만큼 퀄리티 좋은 패브릭이 많기 때문에 오염에도 상당히 강한 편이죠. 이게 이제 기장이 4m 60, 거의 5m 가까이 나오고 이 카우치, 태평양 같이 넓은 이 카우치는 어마무시한 그런 사이즈의 카우치죠. 이 정도 사이즈면 최소 80평에서 100평은 돼야 이 소파를 할 수 있고 이 몬드리안 소파의 가격은 4,800만원입니다. 이제 가죽으로 넘어가면 뭐 5,000에서 6,000도 되고요. 네, 아주 좋은 가죽으로 하면 8,000까지도 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었던 브랜드고 그런 소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4천만원짜리 침대를 보고 혹은 소파를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걸 사용하시는 연예인들도 욕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지 사실 정말 럭셔리하면서도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재미난 요소들 또 소개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은 없는 연예인 집들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알림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